야. 진짜 꽃감을 이렇게 진짜 많이 보긴 꽃감. 처음이에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야, 야. 정말 눈으로 평생 볼 것 꽃감 오늘 다 보네. 네, 네. 함양에 진짜. 와가지고. 야. 야. 어머니, 진짜 좋은 꽃감을 저렴하게 지금 팔고 있잖아요. 네. 많은 분들에게 함양 꽃감 모르신 분이 없죠? 네네, 그렇죠. 그러니까요,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. 근데 이게 제가 얼핏 들은 건데, 네. 이 함양 고종시 꽃감이 된 유래가 있다면서요? 유래를 저 고종 황제가 뭐 드셨다고? 예, 고종 황제가 드셔서 아주 그거 저 유래가 감탄하셔가지고. 잘 돼가지고 지금 함양에는 확실하게 네. 함양 꽃감이 최고라는 걸 우리 전국에서 알아준다니까. 진짜 뭐. 진짜 함양 꽃감 그 만드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, 어머니? 저희들은 지금 한 10년 넘었는데. 10년 넘었어요. 네, 넘었는데 이제 이게 유래가 된지는 아주 오래됐죠. 그쵸 그쵸 그쵸. 10년 동안 하셨으면 뭐 베테랑이시네. 그러니까 뭐 여러 꽃감도 있고 다 맛있지만 또 함양 꽃감도 알아주잖아요. 네. 그 이유가 일교차도 있지만 또 어머님 손맛이 또 있다면서요. 네, 저희들은 이거 그거 색상을 내기 위해서 분정을 해야 되는 그 네. 과정을 안 거치고 그 있는 그대로 그 옛날 방식으로 그냥 전통 방식으로 뭔가를 첨가하지 않고 때문에, 예, 그래서 지금 색상이 좀 달라. 노랗게 안 되고 약간 진해 검붉은 색이 나죠. 검붉은 색이 맞아요. 네. 이건 어떻게 말리면 이렇게 검붉은 색이 되는 거예요? 그냥 특장이, 저희들은 특장이 너무 깨끗하게 잘 돼가 있거든요. 원목으로 해가지고 그 문도 다 달려있고 방충망 다 달려있고 하기 때문에 뭐 벌레니 뭐 이런 게 줄을 틈이 없네. 깨끗한 곳에서 고종시 그냥 함양 꽃감 이렇게 연그러 갑니다. 이거 간 거네요. 전국에서도 또 많이 오시죠? 그렇죠. 뭐 주문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시죠? 저희들은 인터넷 판매는 아직 안 해봤고요. 전부 한번 사가신 분들이 계속해서 다시 또 전화 오고 드신 분들이 막 선물해가지고 드신 분들이 다시 재구매 맛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했어요. 작년보다. 아 진짜요? 작년에 너무 많이 모자라서 그래가지고 조금 더 발전되는 것 같아요. 네. 아 정말 다행입니다. 또 이 꽃감이 그냥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도 많지만 면역력이 이렇게 좋다면서요? 그러니까 감기나 뭐 이런데 이걸 지금 변비에 안 좋다고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. 맞아요. 그 생각이 있어요. 네, 그랬는데 저희들이 꽃감을 이거 만지다가 손이 끈적끈적하잖아요. 네. 그럴 때는 소주를 가지고 살 닦으면 딱 끼거든요. 소주 안주로 최고예요. 아 정말요? 소주 안주로 꽃감이? 아까 또 숙취에도 또 좋다고 하신가 보다. 같이 드시면. 네, 그런 거. 야, 안주로. 야. 이게 정말 꽃감이 좋다는 것은 애도 알아, 깐단쟁이도. 네, 맞아요. 막 우는데 순사가 온다, 막 옛날에. 그래도 안 그쳤는데. 호랑이도 이기잖아요. 호랑이 온데도 안 그치는데. 그런데, 네. 꽃감 줄게, 그럼 뚝 그쳐. 그러니까. 꽃감이 무섭지만 그렇게 좋은 걸 알아봐. 애들이. 네. 울다가도 입에 딱 넣으면 뚝! 그게 함양에서 유래된 거구나? 그렇구나! 맞아, 어제 들어본 건데 맞아. 진원지가 여기구나. 네, 내가 좀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. 아무튼 정말 네, 아이도 네. 좋아하네 정말. 네. 이 먹어보면 알거든요. 맞아요, 건강에 좋은 꽃감 많이들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요 대목에서 네. 요 대목에서 우리 원더풀라고 양 네, 네. 멋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는 건 어떨까요? 아, 노래하고 꽃감 너무 잘 맞네요. 원더풀 내 마음.